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윈치 윈드라스 에어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배 이사가 에어갭을 쟀거든요. 보통 에어갭을 잴 때는 저희 여기 보면 인스펙션 홀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인스펙션 홀두개 또는 네 개가 있거든요. 이거를 제거하고 여기에 이제 필러 게이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에어갭을 캐치하면 됩니다. 저희 에어갭 저희 배 기준으로는 미니멈 0.4mm, 맥시멈이 1.5mm입니다. 만약 1.5mm가 넘어간다, 그러면 이제 브레이킹이 잘안될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0.4mm 미만이다. 브레이킹은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, 이게 너무 브레이킹이 되다 보니까 오버 커런트가 걸릴 수도 있고, 그 패드가 빨리 따를 수가 있어요. 저희 그리고 이제 이 브레이킹 하는 역할을 모터를 어떻게 브레이킹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통은 저희 정지 중에는 여기 프릭션 블락이 딱 아마추어랑 얘랑 부딪혀가지고 딱 맞물려 있어요.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.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스타트 시동이 걸린다. 스타트 시동이 걸리면 이 33번 코일이 여자가 돼요. 코일이 여자가 되면서 이 아마추어를 이 코일의 자석의 힘으로 얘를 붙여버려요. 이 붙여버리면 저 여기 에어갭 있었죠. 에어갭이 보통 저희 배 같은 경우는 0.6mm의 간극이 발생해요.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간극이 없었는데 갑자기 0.6이라는 간극이 있으니까 얘가 헛돌게 돼요. 이 헛돌게 되면서 이제 모터가 기동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스탑을 하고 싶다. 스탑 버튼을 딱 누르면 이 33번이 여자가 되면서 이 아마추어가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 가지고 딱 늘어나게 돼요. 이딱 늘어나게 되면 또이 마찰 패드랑 딱 붙기 때문에 또 바로 정지를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에어갭 재는 방법이랑 저희 윈치 윈드라스 어떻게 스타트하면 회전이 되고 어떻게 스탑하면 브레이킹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엔드 카바를 한 번씩 치외해요. 이 엔드 카바를 치외해 가지고 에어로, 깨끗한 에어로,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깨끗한 에어로 여기를 한번 에어로 불어줘요. 그러면 검은 연기가 나거든요. 그 검은 연기가 이제 패드에서 단그 카본들이거든요. 이게 정말 중요한 게뭐 괜찮을 때도 있어요. 근데 갑자기 그 카본이랑 이 스파크랑 만나면 불이 나거든요. 그 불이 나면 또 코일이랑 이런 게 손상이 되니까 소손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가는 배마다 한 번씩 이 엔드 카바 열어가지고 에어로 싹 불어주고 그 어차피 카바 연김에 에어갭 다시 한번 더 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